야 놈아 미치겠네 졌다 그동안 그래 따뜻해? 그래 따뜻해? 뜨거운 건 아니고 따뜻하면서 네. 우리 사람 반신욕이랑 똑같아요. 뜨거우면 발 디딜 수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네. 따뜻하니까 가만히 있죠 지금 따뜻하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싫어하는데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저 지금 아무렇게 잡지 않고 있죠 지금 움직일 때만 잠깐만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고요 네 발은 다 담궈 놨습니다 지금 물에다가 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굉장히 따뜻합니다 고양이 반신욕 간단해요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꼬리 세우고 있죠 기분 좋다고 꼬리 세우고 있죠 지금 보세요 고양이 반신욕을 지금 겨울 동안 겨울 내내 해주고 있는데 17살 된 샴고양이 콜라가 컨디션이 이렇게 다운될 때마다 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가 싫어했으면은 뛰쳐나오죠 지금 제가 뭐 어디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물은 싫어해요 분명히 물은 싫어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렇게 터치를 안 해주면은 금방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워낙 따뜻하기 때문에 발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보세요 고양이 반신욕 큰돈 들이지 않고요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이 아니에요 따뜻한 물 우리 저기 목욕탕 들어가면은 목욕탕 가잖아요 사우나 그러면은 열탕 있고 온탕 있잖아요 온탕 정도 온도 제가 아까 온도계 되니까 43도에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뜨겁지 않은 그러면서도 미지근하지 않은 따뜻한 온도 예, 그 온도로 해주시면 돼요 우리 손 넣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 뜨겁다 아 이거 미지근하다 예, 느낌 그렇게 해서 5분 정도 자기가 더 익겠다고 그러면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물이 이렇게 식으면 조금 더 보충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고양이 반신욕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고양이한테 닦아줄게요 이제 뒷발음도 뺐어 어 뜨겁다 뜨거워 조금 식은 다음 오케이 들어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변했어? 현상 좋았어? 따뜻하지? 좀 좋아. 반신욕을 해야지.
총총아. 총총이 반신욕 다 했어요.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총총이.